똑같이 똑같이 또 광주 행정과 금융, 상업의 중심지인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지구. 이곳은 광주시청이 이전되면서 번화가가 된 신도시인데요. 상무지구와 인접한 쌍촌동은 반대로 조용합니다. 이런 곳에 무슨 맛집이 있겠냐 싶겠지만 이곳엔 아는 사람만 아는 숨은 맛집이 있습니다. 씹으면 이빨 뒤에 그 우두둑, 우두둑. 쫄깃쫄깃하고요. 아주 은은한 뒷맛이 좋습니다. 바다에서 막 잡아올리면 그런 맛이 나더라고요. 오늘의 골목 맛집, 미식가들의 눈길 사로잡고 입만 유혹하는 자연산 화로회입니다. 팔딱이는 싱싱한 바다를 식탁에 올린 자연산 화로회 맛보러 그럼 지금부터 출발해볼까요? 새벽 3시, 어젯밤 늦게까지 식당 일을 한 정금열 대표는 피곤한 줄도 모르고 꼭두 새벽부터 집을 나섭니다. 그가 향한 곳은 전남 완도. 급한 마음에 서둘러 배에 올라타는데요. 그가 일주일에 서너 번 이렇게 거친 바다를 찾는 건 바로 자연산 화로회집을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완도항에서 배로 20여 분을 달려 도착한 이곳. 낚시 경력 20년 차의 정금열 대표가 꼽은 낚시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신지도가 그 약산이거든요. 완도 약산. 짧은 데가 유리하겠죠? 어부나 도매상에게 화로를 살 수도 있으련만 고집스럽게 직접 고기를 낚는 정금열 대표. 오늘도 만선을 꿈꾸며 낚싯대를 들이웁니다. 감성돔을 한번 노려보고요. 물 때가 조금 바뀌면 도다리. 여기저기 낚싯배들이 눈에 띄는 걸 보니 이곳이 분명 명당인가 봅니다. 침묵 속에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잠시 후 입질이 왔습니다. 기대만큼 크진 않지만 그래도 반가운 녀석입니다. 가만 보니 바다의 백작이라 불리는 녀석인데요. 감성돔입니다. 아. 그죠. 더 큰 녀석을 기대하며 낚싯대를 또 던집니다. 큰 놈이 한 마리 물어봐라. 여기도 들어왔어. 어디서? 알았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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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감성돔. 낚싯대를 던지는 족족 낚입니다. 이번에는 겨울이 제철인 노래미가 철 모르고 낚였습니다. 하지만 씨알이 작아 놔줍니다. 대여섯 시간 이렇게 흔들리는 배 위에서 고생하며 만난 녀석들이 모두 이것. 많이 잡지는 못했지만 크고 실한 녀석들이 있어 그나마 위로가 됩니다. 횟집 사장님 중에서 이렇게 본인이 선수 낚시 오고 오는 사장들이 없어요. 그냥 앉아서 이 횟집 화로차가 갖고 오면 이렇게 띄어서 파는데 우리 이 정 사장님은 자기가 직접 이렇게 와서 잡아서 이렇게 자연산으로만 해서 이제 거의 단골 손님, 제가 알기로는 단골 손님 아마 위주로 이 영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금열 대표가 직접 잡은 자연산 화로. 자연산 화로 전문점이다 보니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녀석들이 있습니다. 이게 뱅에돔입니다. 이거는 양식이 안 됩니다. 낚시로 잡았던 거 지금 남아있는 거. 이거는 제주권이나 거문도 그쪽 편으로 가는 거. 자연산 화로의 전문점이지만 수족관 4개 중에서 하나는 양식 화로를 넣어놓고 있었는데요. 자연산만 꼭 손님은 아니지 않냐. 양식도 먹으러 온 손님도 손님 아니냐. 그래서 또 저렴한 부분 쪽 차전품들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갖다 놓는데 차이는 확연히 나고요. 또 맛도 차이가 나고요. 색깔이 차이죠. 눈도 그러고 갯바위에 미녀라고 하는데 눈 위에 아이섀도우가 칠해져 있죠.
아주 선명하고 이쁘죠. 이곳의 양식은 그런 게 없습니다. 검고 투박하고. 피 빼는 작업을 잘해야 고기가 회가 비린내가 안 납니다. 손수 회까지 뜨는 대표님. 그런데 회를 좀 두껍게 써는 것 같죠? 식감 자체를 한 입 넣고 두툼하게 쓴 것을 이렇게 즐기시는 분들이라 얇게 이렇게 일반 횟집처럼 이렇게 날리면 뭐라 그러죠? 드디어 나오나요? 회를 보는 순간 그냥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바로 잡아온 자연산 회라 그런지 탱글탱글하더라고요. 싱싱함은 뭐 자신 있으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장님의 1번 추천! 도다리, 봄도다리 먹어보겠습니다. 봄의 전령사 도다리의 맛은 어땠을까요? 살이 아주 통통한 게 쫄깃쫄깃하고 이래서 봄에 도다리를 먹어야 된다고 하나 봐요. 얘가 참돔. 참하게 생겼네요. 지금이 제철인 참돔도 함께 먹어봤는데요. 와, 바다의 신선함이 느껴진다고나 할까요? 젓가락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정말 비린 맛이 전혀 안 나서 약간 오히려 단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 약간 고소하고 단맛이 나고 되게 쫀득쫀득한 식감으로 계속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10개, 20개 계속 먹을 것 같아요. 이 집만의 또 다른 매력, 시라디시란 생선구이입니다. 아니, 무슨 생선구이를 이렇게 큰 걸 주세요? 뭐 아까 낚시해가지고 올라오면서 죽은 것은 이제 죽으면 피를 못 빼고 회도 못 빼니까 코스를 시키는 건데 미니아분들 오시면 바로 구워서 이렇게 나가는. 보통 횟집에서는 꽁치구이가 나오는데 이곳은 역시 달랐습니다. 아우, 고소함. 봄 하면 도다리 쑥국을 빼놓을 수가 없죠. 향긋한 쑥에 지금이 한창 제철인 도다리, 그것도 바다에서 갓 잡은 자연산 도다리를 넣고 푹 끓였는데요. 별다른 양념을 넣지 않았다는데 정말 시원하고 개운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아는 사람만 안다는 이곳엔 저녁이면 미식가들이 모여듭니다. 오늘 바다에서 갓 잡아와 바로 회를 뜬 그야말로 싱싱한 회 맛에 손님들도 행복한 저녁 식사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자연산은 첫째 비린내가 안 나고 예, 먹을 때 씹는 맛이 틀려요. 더 쫄깃쫄깃한가요? 그럼요. 쫄깃쫄깃하면서도 담백합니다. 아는 분의 소개로 왔는데 한 번 오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다른 데는 안 가지고 오게 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옵니다. 매주? 예예. 예. 그렇게 자주 찾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저기 상무지구에 포차를 하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단골이거든요. 근데 사장님께서 직접 낚시를 하셔서 이렇게 그런 자연산만 판매하셔서 자주 옵니다. 경남 거제가 고향인 정금을 대표가 광주에서 횟집을 운영하게 되기까지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금융 제작하는데 쪽에서 이제 직장생활하다가 그 회사들이 이제 부도가 나니까 부도가 나면 중간 중간에 또 이제 실수는 없으니까 막노동 하다가 네. 또 이제 다른 비슷한 동종업계 또 시공 보는 갔다가 장모님께서 자네 장사를 하면 배고파서 그러니까 생뚱맞게 기계 제작하고 금형 제작하는 사람이 전혀 유통이나 장사 쪽은 모르는데 한 석 달을 고민을 했어요. 아이고. 그러다가 이제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96년도 7월 달에 강주로 왔어요. 처자식을 책임져야 했던 그는 목욕탕에 일회용품을 납품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욕탕 업주한테 속아가지고 사기 대출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은행권에서 뭐 날라오더라고. 독촉장이 날라오고. 네. 그래서 나는 뭐 이게 내용을 몰랐죠. 뭔지 무슨 대출을 해줬냐. 네. 몇 년 전에 내가 대출을 받고
보증인이 그 목욕탕 사장이 보증인으로 돼가지고 이제 대출을 받았다. 1,000만 원을. 이게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자를 안 갚으니까 나한테는 네. 날라오는 거예요. 낯선 타양에서 인생의 쓴맛을 보며 삶의 회의를 느꼈던 그는 낚시를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아오면 그 주위에 지인들한테 다 퍼주는 거야 그냥. 공짜로? 그지. 그때는 이제 장사 안 할 때니까. 어, 지인분들은 좋으셨겠는데요. 그러죠. 근데 그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포차. 어려우니까 그거라도 시작해보자. 집에서 먹던 대로 정직하게 내놓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요리를 했지만 음식 장사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아, 고기는 맛있는데 왜 이렇게 늦게 나오지? 왜 이렇게 맛이 깔끔한 맛이 안 나지? 손님들한테 이게 상품으로 판매할 때는 또 어떻게 다르더라고. 그럼요. 그 생각을 제가 못한 거죠. 무슨 일이든 전문성이 필요하단 걸 뒤늦게 깨달은 거죠. 주방장을 둔 이후 그가 잡은 활어도 빛을 발했습니다. 아이고, 맛있게 먹고 간다. 고맙네. 고생하네. 그 기회에서 이제 피곤해도 또 나가야 되고. 자연산 전문하는 집이 그렇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 자연산이 떨어져 버리면 오셨다가 빙그름 마시면 또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새벽엔 낚시를 하는 강태공이 되었다가 밤이면 횟집 사장으로, 바다와 주방을 바쁘게 오가는 정금열 대표. 고달픈 일상이지만 그의 정성을 알아주는 이들이 있어 그는 이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